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게임! 퓨웅! 궁수강림! 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저번에 야조끼 잡고 오늘 샌드맨 예, 챕터2 한번 뚫어봐야겠죠? 30 스테이지까지 진행을 해놨고 야, 이거는 말레또 언제 찍냐? 이거 한참 걸릴 것 같네. 에스드부터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뚫어봅시다. 중간 보스 스테이지거든요. 누굽니까? 너의 정체를 보여줘, 뿅! 어? 야, 도안이다! 잠깐만, 어? 야, 분신술수네 이거? 자, 이거 꿀팁이 여러분들 또 알려주셨는데 두 손가락으로 누르면 두 발씩 나간대요. 어, 이렇게 두 방이 맞죠? 세 손가락으로 누르면 세 발씩 나갑니다. 아이고, 어? 야, 시간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모아서 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세 발 날릴게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와! 네 발도 되나? 네 발 발사? 헛? 와, 네 발도 돼! 어허! 엄청납니다. 야, 샌드맨 뚫으러 가보죠. 31스테이지. 어, 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벽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두 발씩 써가지고 빠르게 잡아내겠습니다. 와, 근데 못 맞추면 이거 타격이 크긴 하네. 슉! 제가 듣기로 챕터 3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두 발로 간다. 두 발 간다. 나이스. 아프지 임마. 마지막은 세 발로 날려줄게 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섯 발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나 준비하시고. 뭐야, 진짜 다섯 발 나갔나? 퐁. 야, 다섯 발씩 나가. 잠깐만, 이거 그러면 열 손가락으로 하면은 10개 다 나가는 겁니까? 준비하시고 발사. 하나 둘 셋 발사. 여덟 발 나갔어. 레전드네. 하나 둘 셋 타격값 다섯 발. 순식간에 뚫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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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에임 심하냐 이거? 이걸 못 깨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와, 다섯 발이 레전드네. 빨리 샌드맨 만나러 가봅시다. 샌드맨 만나고 예, 챕터 3부터 또 어떤 패턴이 나올지. 슝 슝 아이, 겁나 왔다 갔다 거리네. 자, 남은 화살탄 두 발.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죽어라! 나이스. 와, 뒤에 금대지도 뭐야, 저거? 두 방 컷 해주고. 하나 잡고, 나머지. 둘 잡고 첫! 나이스. 아, 못 잡을 뻔했네. 자, 44 하나씩 잡고요. 잡고 때려주면서 일단은 겉테두리 이거 하나씩 제거해둔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방 때려버려. 한 방에 보내주고 클리어 깨금스. 자, 왔습니다. 왔어요. 대망의 마지막 예, 챕터2의 보스죠. 샌드맨! 저격 들어가 봅시다. 렛츠고. 자, 요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일단 잡아주고. 오케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가게는 신노지였어? 뭐야? 와. 괜찮아. 나는 세 방씩 쳐서 너 잡아줄 거야. 에이. 와. 들어와. 또 앞에서 깝죽깝죽 대봐. 그렇지. 들어가. 아, 이거 뭐 샌드먼도 할거 없구만요. 와, 반영의 도플갱어. 어, 이번 스테이지부터 좀 어려워진다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 가을 제복이 나오네요. 일단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또잉? 또잉? 뭐야, 쉽잖아. 에? 어이? 오케이. 뭐야? 와, 두 번째 웨이브가 생겼네 이거. 오메. 뚫어. 그렇지. 이거 웨이브 개념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은 깨기 빡세겠는데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점점 빡세지는 것 같습니다. 잡고 하나 쳐주고 집중해서 쏴라. 딱 맞을 때 두 발 두 발 탑 탑 탑 하나 둘 셋 두 발 두 발
아 이게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난이도도 난이도인데 스테이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거의 뭐 90스테이지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45까지 가는 게 좀 빡셀 것 같긴 합니다. 바알제브 코스트 X버전이 등장을 했네요. 스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한 집중도를 좀 요구합니다. 한 발씩 쏴서는 답도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세 발 두 발 빙그르 뱅그르? 뱅그르 돌아야지 또.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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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세 발. 이게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최소 두 발 이상 쌓아야 됩니다. 애들이 좀 몸빵이 세지기 때문에 세 발 세 발 세 발. 아이고 아이고 이게 미스가 나네. 옆에 부적 뭐야 저거. 튕기는 거구나. 톡. 아 이렇게 쳐서 잡아야 되구나. 와 이거 어려운데? 타이밍 진짜 잘 맞춰야 되는구나. 어? 아니구나. 꼭 튕겨서 맞출 필요가 없네. 세 발 세 발 세 발 딱 세 발. 그냥 위에 있을 때 맞추는 게 나 편하겠는데? 맞죠? 아 이게 낫지. 굳이 튕겨서 맞출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나중 가면은 무조건 튕겨서 맞추게 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도플갱어 15스테이지 도착했습니다. 챕터3가 확실히 좀 빡세네요. 중간보스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어떤 녀석일까요? 누구냐 너. 혈안기네요? 두 방 잡고 두 방 컷 해주고. 잠깐만 야 이거 무조건 이거 맞춰서 쳐야 되네. 두 방씩 아 두 방 어? 쉬운데? 아! Nope. 각도! Nope. 어?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아 얘 못 깨는 줄 알았네. 쉬운데? 겁나 노가다 했거든요. 드디어 S급으로 이제 진화할 각이 잡혔습니다. 7000골도 모았고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뽀잉! 자 S등급 진화갑니다! 뽀뽀이! 와... 끝이 없구만. 이거 S 플러스 등급에다가 SS 등급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가면 갈수록 노가다성이 엄청 빡세네요. 예. 자, 보스! 우사첩인데 이걸 잔뜩 이렇게 뿌려놨네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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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16초 안에 잡을 수 있을까, 이거? 4. 아! 아! 오! 야 이거 S등급이라서 잡았다. 자 진짜 핵 노가다 오브 노가다 끝에 44스테이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아 바로 도플갱어 스테이지 뚫어볼게요. 4방 3방 3방 1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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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하나 둘 셋. 오우 방금 그거 안 터뜨렸으면은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거의 뭐 그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에요. 아! 대망의 최종 보스! 도플갱어 스테이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챕터 3! 일로와 도플갱어! 뿅! 귀요미 도플갱어가 좀 많네요. 세 방 한 방 한 방 잠깐 15초? 얘는 세 방씩 아이고 망했다 이거. 두 방 얘 큰 놈부터 잡을게요. 큰 놈 도플갱어부터 두 방 세 방 두 방 두 방 두 방.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딱 한 번만 더 일로. 진짜 이거를 하나 둘 셋 잡고. 아유 덩치는 커가지고 제가 거의 레벨업을 오지게 뚫어놨기 때문에 아 이건 여유롭네. 마지막 파이널 나이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챕터 2, 3까지 클리어 해봤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게임하는 시간보다 광고 보는 시간이 더 많았어. 상당히 좀 노가다가 많이 필요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은 챕터 4, 5, 6 예, 계속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슈퍼